잠만 자네 오늘따라. 왼쪽에서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고마자씨. 고마자씨 안녕. 고마자씨 우리 왔어요. 고마자씨 하기 싫어요? 왜 자기 싫어? 하기 싫을 때 좋아요. 대신에 후각은 걔보다 10배. 그리고 고마자씨 이제 해주려나 보네. 우리 고마자씨 뭐 할 줄 아나면 얘는 박수를 잘 치면 고마자씨 은비라고 해요. 고마자씨 은비아저씨 은비아저씨 빨리 해줘봐. 이제 준비했잖아. 박수 쳐주는 거 해줘봐 은비아저씨. 얘는 아예 얼굴 가리고 자고 있네. 깨우지 말라는 거야. 발이 짧아. 자, 겨울잠을 자는 애들이 여기서는 겨울잠을 안 자면 수명이 늘어납니다. 25년 살던 곰이 여기서 45년 살게 돼요. 엉겨결에 먹었네, 엉겨결에. 사춘 하나 줄까요? 자, 이렇게 만나보고. 어우, 나이스, 나이스. 누워서 먹기. 그렇지. 아, 얘네는 상관없네. 잘 먹어요. 뭐야? 반대쪽으로 잘 보니까 반대쪽 갈게, 얘들. 자, 왼쪽에 있습니다. 아이콩이 8살 호랑이입니다. 이마에 인근 만세가 보일까요? 이거 보이면 백두산 한국시베리 호랑이. 길이에 흰 반점은 모든 호랑이들이 생기는 거예요. 뭐야? 호랑이 옆에 항상 물이 있는 거, 호랑이가 물을 좋아한다는 건데 이거는 이유가 있어요. 몸에 체온이 올라가면 저 물로 들어갑니다. 한겨울에도 들어갈 수 있어. 호랑이는 수영을 달해 8km까지 헤엄을 칠 수 있는 동물. 주머니가 나무 패턴과 유사해서 나무가 많으면 몸을 잘 숨을 수 있다는 사실. 발바닥은 젤리 모양이나 걸어다닐 때 소리가 나지 않는 그림자 사냥꾼이라 불러요. 오른쪽에도 아이들. 얘네 몸무게 130kg, 아빠 300kg 나가니까 얘네 아빠의 비단은 초등학생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호랑이 안녕. 엄마는 원래 덩치가 좋았는데 육아하면서 살이 좀 많이 빠졌어요. 호랑이 안녕. 왜냐면 호랑이는 엄마 혼자 키우는 도방 육아. 호랑이가 부럽네. 자, 두 마리의 숫자자와 20마리의 엄마가 함께 사는 거를 브라이드. 호랑이에서 사냥은 엄마들이 하고 아기도 엄마가 키웁니다. 앞에도 밥은 아빠부터 먹는데요. 그리고 아이들이 먹고 마지막에 엄마가 먹습니다. 두 번은 만질 수 있어. 우리랑 다르죠, 사는 세월이. 그들, 뭐하냐? 손님 오셨는데 안 일어나고? 빨리 일어나세요. 자, 빨리 일어나, 홍빈. 자, 일어나, 빨리.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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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자, 너 안 일어날래? 빨리 일어나.
자, 공부 일어났으면은 똑바로 앉으세요. 여기 보고 하품 그만하고. 자, 여기 똑바로 보고. 자, 이제 정신 차리고 앞발 드세요. 공비 앞발 올리세요. 하나. 앞발 올리라고 했어요. 앞발 올려. 하나. 둘. 앞발 들어. 야야, 발 더 올려야지. 이 앞에 등으로 치면 우리 어린아이들 서너 살 정도 이렇게 기립할식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나무와 나무탈도 잘하고 수영도 잘하고 수영은 30년에서 40년 정도 산다고 합니다. 야, 달짜야, 너 안 일어날래? 야, 일어나 빨리. 일어나. 누워서 잘만 찾아 먹어요. 자, 일어나 빨리. 자, 이번에는 호랑이. 자, 왼쪽 엉덩이에도 우리 이 호랑이는 야행성 동물이기 때문에 낮에는 저렇게 잠을 자고 밤에 많이 활동하는 동물이 되겠습니다. 사냥을 할 때는 갈고리 모양의 팔뚝과 날카로운 손근육으로 사냥을 합니다. 주로 사슴과 울소, 다양한 동물을 사냥하는데 뛰어오를 때는 높이 3m까지 뛰어오른다고 합니다. 이 호랑이는 물을 좋아해서 수영도 잘하는데 수영할 때는 최장 3km까지 수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자, 지금 보고 있는 호랑이는 시베리아 호랑이입니다. 우리나라 호랑이는 안타깝게도 1921년 경주 대덕산에서 마지막으로 자취를 펼쳤다고 합니다. 코끼리 솜돌이는 대전 올드 동물원에서 가장 비싼 동물 뱃돌이라는 거죠. 다리가 길어서 300, 오우, 저 다리가 길어서 땅에 있는 것은 불편해요.
지금 동작.